뼈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니 너무 놀랍습니다. 그러네요. 예. 그렇다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뼈 건강을 지키는 미라클 푸드 공개하겠습니다. 어머! 시커먼다. 근데 뭐가 반짝반짝합니다. 초콜릿 같은 거. 코코아빛 같이. 이게 반짝반짝하네요. 이야, 이게 뭘까요? 흙 같기도 해요. 왠지 고급스럽다. 이게 뭔가요? 이게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미라클 푸드. 바로 MVP라고 하는 겁니다. MVP 야구예요? MVP는 들어봤는데 MVP, MVP. 저도 이 MVP를 먹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 손에 다치, 저기... 손 여기 손등 부러져 그랬을 때 뼈에 이게 좋다고 제가 이걸 이미 들었어요. 드세요? 복용하고 네, 그래서 드세요? 이거를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나요? 되셨다. 네, 그 정도 지금 제가 계속 먹고 있습니다. MVP를 8개월 동안 드셨는데 무슨 뜻이에요? 네? MVP가 왜 이렇게 정색을 하세요? MVP가 무슨 뜻이에요? 그냥 좋다고 모르겠어요. 드신 거지 지금 MVP, 제가 아까 MVP지. 얘기했잖아요. 네. 이 나이 되니까 뭐엔 뭐가 좋대. 뭐엔 뭐가 좋대. 그 뜻은 잘 몰라도 네. 솔깃하고 욕심나서 먹게 되는 거죠. 아, 좋다니까 드시고. 그리고 이제 먹고 보니까 아, 또 나도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네. 그게 좋은 거죠. 뭐. 제가 MVP는 알아요. 그게 Most Valuable Player라 그래서 네. 가장 잘 뛴 선수. 아. 우리가 MVP라고 하는데 MVP는 모르겠네요. 네. MVP 무슨 뜻인가요? 제가 원종례님 대신 말씀을 드려보자면 밀크 베이직 프로틴. 우유에서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고요. 네. 앞서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골 밀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네네. 반대로 이 단백질 섭취가 적으면 뼈에 칼슘이 붙는 자리인 기질이 부족해지고요. 네. 뼈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근육량이 적어져서 오히려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이 MVP를 적절하게 꾸준하게 섭취를 하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다면 MVP가 뼈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. 우리 몸속에는 크고 작은 뼈가 206개가 있습니다. 일생 동안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이제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세포에 의해서 매일 뼈가 없어지고 또 새로 생성이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거든요. 근데 이 나이가 들수록 뼈를 형성하는 이 조골세포의 힘은 좀 약해지고요.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힘은 좀 커지게 됩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뼈는 생성이 안 되고 결국에 이제 골밀도가 저하가 돼서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게 되죠.